네,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예전에 많이 했던 틀린 그림 찾기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틀린 동작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심리운동사는 참가자들 앞에서 특정 동작을 취하고 있고 참가자들은 진행자의 달라진 동작을 찾고 있습니다. 틀린 동작 찾기는 서로 2인 1조가 돼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동작을 취하고 나서 5초 후에 눈을 감고 5초 후에 그 사람의 달라진 그런 동작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활동 목적은 타인들, 대중들 앞에서 앞에 서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중들 앞에 서서 어떤 과제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동작들을 창의적이고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순발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끌어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이 천막 뒤에서 동작하고 천막이 벗겨지자 다른 참가자 한 명은 동작을 취한 사람 앞에 서서 달라진 동작을 찾으며 웃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그런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연상카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연상카드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주제는 뭐 계절이 될 수도 있고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한 장씩 나눠주고 공통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갖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나랑 같은 연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행동들을 좀 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짝을 잃은 참가자가 연상 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짝하고 싶었어요? 저쪽은 아직 이 집 안에 닭을 키우고 있었나 봐요. 오늘 되게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이 대부분 보면은 한 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다 앞에 나서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고 부담스러웠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주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는 많이 즐거웠습니다.